지금 머리 레이드 가던데? 아이씨. 와, 대박이다. 오. 아, 안녕. 우와. 마이크 체크. 마이크 좋은데? 우리 연습생보다 좋은데? 예, 예. 노래하고 싶어. 자, 인사할까요? 둘, 셋. 네국어 안녕하세요. 드리케차입니다. 안녕. 오늘 정말 많이 오셨어요. 오, 진짜 와. 많이 오셨다. 와, 대박. 이게 마이크가 왜 이렇게 안 쉬워? 그러니까 우리 3년 만에. 맞아요. 데자뷰 때. 그때는 우리 흑성기 들고 있었는데. 와, 발전했다. 이렇게 마이크까지. 세상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목소리 뒤에도 잘 들려요? 오. 아, 좋다. 다행이다. 오늘 날씨도 별로 안 추워가지고 다행이에요. 그쵸? 맞아요. 입행하기 딱 좋은 날씨? 맞아요. 오늘 산업 어땠어요? 최고? 멋있었어요? 진짜? 우리 손녀들이 카메라 리허설 할 때부터 맞아. 나 뭐지? 리허설 때 원래 안 쓰잖아요. 뭐요? 그 영상을 그래가지고 우리 손녀들 응원법 안 해도 된다고 하려고 했는데 손녀들이 또 하는 거야. 근데 또 그 리허설한 영상을 또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맞아요. 우리 손녀들 꽃그림 멋있어. 뭐야, 맞아, 처음에 막 어렵다고 했는데. 맞아. 정말? 재밌어요? 다음에 랩을 완곡을 시켜야겠다. 땅이네. 그러니까. 랩도 너무 잘해, 랩. 그니까. 다음에 더 길게 시켜야겠어. 대박이다. 나보다 잘하는 듯. 맞아. 근데 이거 안 해주더라, 아무도. 대박. 대박. 아, 이것도. 너 때문에 이거 모르는. 아, 이렇게 해야 돼? 아니 나도 할 말 있어. 나 카메라 안 쓰는 줄 알고 이거 걸어가면서 너 때문에 미치겠어 이러면서 너무 시켰나 보다. 오, 근데 시켰어. 뒷모습이 미치겠어. 약간 또 만약에 그게 쓰인다면 또 그거를 찾는 묘미가 있죠. 그쵸? 아, 그쵸. 매번 조금씩 다른 무대. 조금씩 약간 입덕 포인트가 있는 무대. 약간 귀엽게 봐줘요 그냥. 그리고 오늘 우리도 잠 많이 못 자가지고 좀 많이 피곤했는데 우리 손녀들 응원 딱 듣자마자 그래 이러려고 사는 거지 다시 한번 진짜 나 진짜 감동 먹었어. 하루 하면 안 되겠다. 손녀도 진짜 많이 못 잤을까. 맞아. 얼마나 잤어요? 어? 아니 진짜 제가 전혀 비슷한데요. 진짜? 그거 설레서? 맞아. 다 씻고 막고 하니까 또 시간 금방될 것 같아. 맞아. 바쁘다. 근데 잘. 고정할 시간이 없다고. 진짜 같이 활동하는 게 맞아. 맞아. 가야돼. 우리 섭녀랑 진짜 같이 활동하는 거 같아. 우리 지금 몇 그룹이요? 우리 가족이요? 몇 그룹이요? 한 그룹 몇 인주? 몇 인주? 근데 오늘이 제일 많이 왔죠. 빵 하면서 아 일요일이어서 아 맞네. 정말 저희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루 어떻게 이거 인사하는 날 이거 이렇게 하고 돌아가면 나는 아 밥 먹고 잔다. 역시 인간다운 삶이군. 다들 커피는 어떤 거 먹었어요? 나랑 똑같은 거 먹었어. 아이스티. 아이스티 아메리카노. 혹시 유자차 드신 분? 유자차 먹었네. 오. 아니 우리가 유자차
자동차를 고른 이유가 날씨가 많이 추워져가지고 맞아. 자동차를 쓰지 말라고 이 기차를 딱 골랐는데 오늘 날씨가 바뀌었어. 생각보다 날씨가 오늘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 좀 따뜻하게 잘 따뜻한 맞아. 마음으로 아메리카노는 우리가 꼭 넣었어. 왜냐면 많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고 아이스도 진짜 많을 것 같아. 또 뭐 있었지? 메이드였나? 메이드였어. 네 개밖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엄청 신중하게 그랬어. 그치? 맞아. 거의 열심히 컨택했어. 마이크가 왜 이렇게 작아진 것 같아? 너무 작아요. 언니 성냥을 쓰면 돼. 아! 7회 소리 키운대요. 아까도 말했듯이 저희가 좀 맛있는 거 많이 드리려고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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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네, 이제 또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우리? 정에서 왔었는데? 우리요? 그냥 Q&A 아 Q&A 아 맞다! 많은데 갑자기 우리 드림캐치가 궁금한 거 적어주세요 이러면 맞아 약간 이렇게 되지 않아? 생각이 많아 맞아 맞아 질문하는 것도 맞아 맞아 그러면 다리부터 한번 해보고 랜덤이에요 하루 지나서 괜찮아요. 하루 지나서
지유 언니. 지유 언니가 읽어주세요. 아, 아. 할로윈 코스프레 스포 플리즈. 아, 와. 할로윈 코스프레 스포? 어, 뭐라지? 제가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오! 아! 이거에 뭐? 그럴듯하죠? 아주 치명적이야. 나 뭔지 알지로. 한 번만. 아, 안 돼. 한 번만 더. 너는 딱 한 번. 아, 근데 아주 강력했어. 아, 네. 어, 그치. 모습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거는 알 수 있지. 지유였어요? 하지만 아니라는 거. 방심은 금물. 오케이, 저 이거 갈게요. 그러면 택배 올라오죠. 우리 메이크업 포인트. 여기서 만나볼게요. 눈에 붙여있는 파츠? 동생. 근데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섀도우가 이렇게 하면 쉘프, 이렇게 하면 펜슬. 우와, 예쁘다. 나도 보고 싶어. 약간 분홍 느낌이다. 다 해줘봐야 되나? 그냥 그렇다고 해줘. 그러네. 고맙다. 네, 이게 오늘 저의 메이크업 포인트였고요. 네. 끝입니다. 아, 네. 궁금하거든요. 읽어볼게요. 유연아, 공순이 포즈 해주세요. 이거. 뭐야? 이게 뭐야? 같이 해줘요. 다 같이. 공순이가 뭐예요? 이게 뭐야? 공순이 옛날 인형 아니에요? 그 누워에 눈 감는 거. 어, 뭐야? 맞아. 공순이 그 슈퍼마켓 이런 거 있지. 공순이가 누구야, 근데? 아, 인형이야? 어, 공순이는 누군지 알아. 이렇게 하는 거래요, 방금 알려주세요. 아, 네, 진짜 나중에. 네. 다 같이 해주시면 돼요, 지금. 하나, 둘, 셋. 아, 잠깐만, 잠깐만. 이 친구야? 나 이 친구 알아. 도전해 봐, 보여주지. 양갈래 친구잖아. 이렇게 해서. 아! 나도. 이거 해주면 안 돼, 우리 이거? 아, 인형이 아니야? 아, 나 이게 알아. 얘 어린이들은. 어, 얘 너무 귀엽다. 어머, 얘 보통 아닌데? 이걸로 해주면 안 돼, 이거? 어, 얘 애교가 보통이 하긴 아니야. 어머, 키가. 그냥 귀엽게 생겼었네. 그니까. 너무 귀엽다. 그렇게 귀여운 애를 어떻게 입고? 다 같이 할까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같이
브이로 포즈 세 개. 어, 브이로 포즈 세 개. 자, 하나 둘, 셋. 자, 두 번째. 하나, 둘, 셋. 세 번째. 아, 갈게요. 하나, 둘, 셋. 액션씬을 찍었어요. 근데 언니 진짜 고정이 잘 됐나봐요. 맞아. 1도 안 떨어지더라고. 안 떨어지고 머리카락이 안 걸려. 안 걸릴 수도 있겠다. 걸려가지고 막 저 진짜 액션씬을 막 점프하고 막 바닥 기고 막 막 턴 돌면서 팍 하고 막 진짜 제일 화려하게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도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너무 마음에 드는 왕관이었어요. 저 외에 그 화보집에서도 왕관 썼었잖아요. 노란 색깔 옷, 옷에. 어, 왕관이 너무 좋아요. 맞아.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뭐 앨범 녹음, 안무 연습 다 해서
영혼이다. 영혼이다. 오늘은 우리 영혼 좀 찍어주세요. 탕탕탕. 탕탕탕. 녹음할 때. 아, 아. 좋게 찍으세요. 박해지기 때. 아, 미, 아, 그 박해지기 때 우리 그 사진 봤죠? 작게 사진. 앨범, 앨범 안에 있는 거. 뒤에 불 나온 거 있잖아. 아. 아. 네, 그때 어. 진짜 불이었어요. 그 앞에 유리였는데 한번 터지면은 그 유리에 금이 그 네. 갔어요. 네. 한번 터지면 한번 금이 갔고. 그래서 언제든 진짜 엔티티가 아예 제품이거든요. 그 상상력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니, S면 상상력 없는데? 아니야, 나 근데 나 하면서 진짜 터 하면서 N이 상상인데. 아 근데 S도 상상은 하긴 해요. 진짜 하면서 진짜 영화처럼 상상은 해. 아무리까진 아니지 않나. 그쵸 그쵸. 영화처럼 야 이렇게 터지면 어떡해. 그래서 나 이렇게 나타나는 건가? 이런 생각 많이 했어. 어, 인생샷 나올 뻔했네요. 아 언니가 왜 상상이 많은 줄 알았다. 어. ISF. S랑 F. 아 SF랑 아, 와. SF. 와, 와 대박이다. 야 너 재밌네. 와. 잘 봤네. 고마워. 살려줬어. 진짜로. 네. 아무튼 어. 재밌었어. 어. 맞아. 그 공갈 때 진짜 무서웠어. 아니 그래서 시연이한테 무서워. 아. 언제 터지? 어, 나 진짜 나 맨 처음에 찍을 때 지금 뒤에서 빡! 이 소리 났지. 아, 근데 가연이가 맨 처음 찍을 때 그때 깨졌어. 그때 재미가 나서. 아, 그 호흡은 어떻게 깨지? 어? 어떻게 깨지? 아, 아까 뼈! 이랬으면 뼈! 뼈! 귀여워. 순화됐네. 귀엽다. 애기가. 다음 곡. 네, 저 할게요. 네. 이번 앨범 수록곡 싱글 계획 있나요? 오, 싱글. 아직은 없어요. 근데 찍고 싶은 거 있어요. 어떤 거? 나는 너를 들판 그런 데서 막 뛰기도 하고 춤식 할 거예요. 저는 누워있어요. 뛰기도 하잖아요. 제일 편한 거 하려고 하세요. 뛰는 거는 다른 멤버. 근데 넓은 들판에서 누워있으면 찌찌가 무식을. 맞아. 요즘 찌찌. 9월부터 11월까지 진드기 많은 시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찌찌가 무식을. 찌찌. 네. 아, 또 있어요. 혹시 페어리테일 말고 딴 거 찍어보고 싶으면? 저는요, 이비가 계속되면, 아. 비가 내리는 날에, 진짜 제대로 감성, 왜요, 왜요? 비를 맞는다는 건 아니에요. 아, 나는 우산 쓰고, 찍는 걸 생각했어요. 아, 어, 아 그것도 좋죠. 어. 비 오는 날에. 그것도 좋지. 아, 역할극? 오! 오 재밌겠는데? 너무 재밌겠다. 나 역할극에 살짝 환장하잖아. 어! 아, 맞아. 약간 우리 거미의 저주 이어서 약간 그 후의 이야기 이런 거. 오, 괜찮다. 거미의 저주. 거미의 저주요? 네, 그때. 여서? 아니, 왜냐면 그때 우리 그 역할 드라마 같은 거 찍었었잖아요. 포이즌 러브? 포이즌 러브? 네. 거미를 아, 거미의 저주도 했죠. 아, 수 있어. 헷갈릴 수 있어. 오! 괜찮다. 포이즌 러브에 이어가 진짜. 맞아, 맞아. 괜찮은데? 유연이가 이렇게 하는데 제 눈 위에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지금 땅꼬맹이 된 것 같은데. 아 아니 아니 아니에요. 왜냐면 이, 이렇게 하면 언니 얼굴 가리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했었잖아. 배려해 준 거였고. 이렇게 했었어. 감사합니다. 아, 이제 될까요? 네. 제가 아까 처음에 뽑은 질문지가 저한테 너무 어려워서 뭐였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번 롤드컵 우승팀 맞춰주세요라고 하셨는데 롤? 롤? 제가 롤은 정말 한 번씩은 하지만 어떤 팀이 있고 따라서 정확히 잘 몰라서 이거는 제가 네 보겠습니다. 네 하나를 뽑았어요. 네 최근 자주 먹거나 좋아하게 된 음식이 있다면 음식을 정말 정말 참 좋죠. 음식보다는 제가 복숭아 아이스에 빠져가지고
네. 활동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복숭아 아이스티를 먼저 시켜먹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복숭아 아이스티에 있었던 것도 추천을 한 이유였고요. 여러분들은 밥을 꼭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난 요즘 아사츄가 좋더라. 맞아, 아, 지금 아사츄 맛있어. 아사츄 드셔보신 분? 오, 그럼 많이, 많이. 아, 이건 아사츄가 뭐예요? 아사츄가 아사츄. 맞아요, 아사츄. 아사츄 먹기 너무 아쉬워. 어, 나랑 비슷한데? 나도 일주일에 한 10잔씩. 없으면 적당히 먹어. 네. 네. 여튼 진짜 맛있는 걸로. 그러면 제가 또 네? 유현님, 유현님 어, 이거는 투시연이라 되는데 다른 분들도 꼭 다른 멤버한테 궁금할 게 있을 것 같으니까 다 같이 말해주세요. 네, 어, 녹음할 때 특별히 왜? 투시연 씨 녹음할 때 특별히 더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멤버들 또 자유롭게 말해주세요. 아, 나 있어. 아, 나 감히 그거 얘기하고 싶어. 어떤 거 얘기해? 문을 열고. 아! 아. 이거가 약간 얘기해주세요. 마이크를 귀에 대서 와서. 아니, 제가 썸남에 문을 열고 나가다가 있잖아요. 분명히 저 디렉 볼 때는 호흡을 다 빼고 목소리 대고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다 연출이 까랑까랑하게 불러놨거든요. 근데 멤버들이 다 듣고 나서 모니터를 받았는데 저만 이렇게 하고 갑자기 2절부터는 갑자기 감미롭게 부른 거예요. 맞아. 갑자기 담이 부분에서만 이제. 근데 그날 이제 저희가 그, 어, 뭐였죠? 스플릿. 스플릿? 거기서 무슨 영상을 봤죠? 그 하이라이트. 어,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딱 거기에 담이 파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딱 들어가자마자 아주 귀엽다고 막. 맞아. 옛날에 그. 스플릿 파트로. 옛날 발성이 사랑, 어, 사랑이더라고. 그 시절 발성이 나와가지고. 네. 안 나와요. 귀여워. 잘했어. 귀여워. 네, 맞아. 또! 또 시연 언니도 얘기해. 네. 저는 채워질 수 없는 다른 지역 여기를 되게 신경 쓰고 있어요. 근데 디렉이 허망한 사막에 홀로 올려보는 국제부처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야, 처음에는 그냥 세게만 불렀는데 제 발성대로 뭔가 좀 더 공간감을 넣어서 곡으로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있었다. 그 우리 발라드 부를 때 약간 항상 낭만해하다 보니까 엄청 세게 부르다가 진짜 힘을 다 빼고 진짜 고어하게 불러다가 이렇게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불렀었던 기억이 나요. 잠깐 불렀는데 미치겠죠? 미침을 강요하고 했어. 미치겠어. 나는 그 이비가 할 때 작곡가님 현악기처럼 불러봤어요. 끊지 말고. 약간 이렇게 계속 막 이어서 불러달래요. 미치겠다. 아, 방금 좀 못 불렀다. 미안해. 잘 불렀어. 상상하고 보니까 또 기분이 오묘하더라고요. 다들 다 현악기처럼 불러달라고 맞아요, 하지 맞아요, 않았어요? 맞아요. 바이올린처럼 불러달라고. 이어서. 그냥 바이올린이다. 이런, 근데 사실 이런 디렉팅이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사람이잖아. 근데 어려운데 약간 이해는 쏙 돼. 맞아. 이해는 되는데. 맞아. 근데 예술이란 게 그런 거 같아. 그렇습니다. 맞아. 아, 그리고 나 또 안무도 있어요. 안무? 그, 저 이렇게 앉아서 탁탁탁탁탁 해가지고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일어나서부터 발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힘들어. 어려웠어. 근데 지윤이 이거 진짜 잘해요. 맞아. 언니가 잘 일어나요. 진짜 일어나요. 지윤이 진짜 완전 늦게 일어나요. 일단 해본다. 그니까. 대박이야. 너무 잘 일어나. 아마 허벅지 근육이 발달됐을 거야. 어? 헤이 마마 주시는 거 뭐야? 아, 헤이 마마. 아니 또 어떻게 그런 포인트를 잡아? 대단해. 그럼요. 잘해. 되니까. 맞아. 또 있는 바바라. 저요. 어때요? 저는 페어리테일 2절 후렴 부분이 꿈을 꿔 부분 있잖아요. 저희가 한 명씩 다 불러서 파트를 나눴는데 딱 녹음실에 있어요.
살짝. 어,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는데? 그거는 코가 살짝 좀 울리는 소리로. 아, 근데 아직은 빛나고 있는 당신의 눈을 보면서 동화 같은 꿈을 꿔. 꿔. 아, 와. 그거를 살려달라고 해서 했는데 녹음을 들어보니까 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페어리테일 저 그거 보셨죠? 그 음악 인증 캡처하면은 한국 재생으로 제가 듣는 거. 페어리테일 한국 재생하면서 제 부분을 자꾸 듣고 있어. 아, 아 너무 좋아서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페어리테일 너무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데자뷰 인트로 계속 바꾸고 싶어요. 진짜? 진짜? 야, 나는 있어, 네 파트. 나도. 나 있어. 있어. 어, 나. 좋아. 들어줘야 돼. 아, 진짜로? 난 아이야. 맞아. 나는 복학계. 아이야. 가야지. 어때, 어때? 어, 막 켜놔. 걸렸는데, 어디, 여기 어딘가에? 어, 다연아. 어. 뭐야, 벨 아니야, 벨? 어. 벨. 아, 웃겨. 다른 분 계실까요? 아, 저는 여기 있었는데. 네네. 여기까지 얘가 한숨이에요. 그래서 진짜 가사 따라서, 이 가사를 잘 정해야 되는데, 가사 따라서 진짜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것 같아요. 아감이 달려셨어요? 맞아요. 아, 그래서 그 제가. 더 하고 가연한 다음에 또 더 하잖아요. 그래서 가연해서 숨을 숨을 다 끝까지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저 진짜 응? 엄청 이해돼서.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우리 옛날에 뭐 이런 거 있지 않았나? 아 우리 그런 거 있어. 그 뭐지? 같이 나오는 건데. 아 나 뭔지 알 것 같다. 하면 돼. 둘 다. 아 나 먼저 쿠파이 쿠파이 선거. 맞아 맞아 맞아. 뭔지 끝에가 그때. 아 아니야. 라라라라라 이거. 라라라. 아 이거 우리 노래죠. 우와! 뭐야? 아, 뭐지? 맨 끝에. 아, 랄랄랄랄라. 이거 아니에요. 뭔 노래야? 아시는 거예요? 어, 뭐라고? 아, 맞아. 맞아, 맞아. 이거 한 번만 다시 해보면 안 돼? 랄랄라. 우리 근데 둘 다 원음이었어? 그러니까 그냥 한 명 어디였어? 아, 한 명 분명히 화음 있었는데. 그게 랩이었잖아, 나 이번에. 아니야. 나 그게 랩이었어. 약간
특이해요. 맞아, 맞아. 맞아. 재밌다. 이런 비하인드. 재밌어요? 네! 신기하죠? 네. 저는 제가 되겠다 싶은 파트 이번엔 다 했어요. 와! 야! 그냥. 감. 감이고. 감. 난 그것도 있어. 아, 너무 말 많이 했나? 나요. 2절에. 순간의 아픔은 견뎌. 취약할수록 더 번져. 그들에겐 없어 reason. 나 이렇게 불렀어. 이게 되게 두 가지 의미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모니터가 두 가지가 선명한 거니까, 아, 이건 밑에 음이구나. 그래서 아, 밑에 음으로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높은. 아, 그들에겐 없어.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맞아. 아, 큰일 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얘기해. 너무 재밌어. 자꾸 얘기하게 돼. 이 질문 좋아요. 아니, 그, 우리 파트 나눌 때, 우리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현이가 가연이한테, 가연아, 너 어디 파트 올리고, 여기 될 것 같아. 이랬는데, 가연이가, 그래? 근데 언니, 파트, 그거 뭐라고 했지? 파트는 예상했던 하나도 안 되잖아요. 아니, 가연이가 맨날 이렇게 불러와서, 아, 잤어? 맞아, 물어봐요. 그러면 가연이한테, 야, 여기 2절 벌스 1절 내. 다시 봐도 재밌어. 근데 죽였어. 그니까. 아니. 맞아. 아, 저 마지막 하나만 얘기해. 여러분 집에 못 가요. 마음껏 얘기해. 마음껏 생각 들어가도 괜찮아? 나 원래 중요. 안 먹어? 마음껏 얘기해. 먹어야지. 아니요, 좋아. 오케이. 진짜 마지막. 말해봐, 말해봐. 그, 뭐지? 우리가 근데 우리 항상 한 번씩 부르고 그러잖아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부르고 나오자마자. 오! 패션 좋다, 좋다. 진짜 잘 어울리지. 큰 거 하나 알려줘. 진짜 큰 거 하나 알려줘. 진짜 이게 스포가 되길래. 스포네. 네. 그리고 저. 말해. 아니, 이비가 하니까. 이비가라고 누가 얘기했는데. 우리 계속 짝꿍 알아요? 이비가, 이비가 짝꿍. 이거. 짝꿍이다! 맛있겠다. 한번 타봐요. 네, 시작. 진짜 재밌어. 야, 너 참 꽤 오래 탔다.
걸렸어? 다리가 후들거려. 그래? 어. 다리 타. 아, 진짜 타요? 앉아도 돼요? 와, 유연이 역시 쎄. 대기실에서 한다는 거 아닌데? 아, 잠깐만, 이리 와봐. 얘기 좀 하자. 언니가. 누가? 여기다. 진짜 차라리 왜 나를 자꾸 그런 이미지로 몰아가는 거야, 썸녀들! 아니, 썸녀들 그냥 봤어. 장난, 여기. 여기다. 저기. 야. 어? 그럼. 여봐자. 내가 어디 여봐자 이랬어. 여봐자. 이리 오너라. 여봐자. 이리 오너라. 그럼 너가 하는 거고. 여봐자! 남친다! 나 갑자기 진짜. 궁금한 거 생겼어. 아, 우리 썸녀들 이가 많아요? 아이가 많아요? 이소가 이인 사람! 이소. 이인 사람! 우리 썸녀들 아이가 많은 거 같아. 다 아이야? 이손 들어봐, 이. 나 이제 아, 이. 맞는 그러면 맞는데? 이제 아이 손 들어봐, 아이. 아이. 오! 아이가 말려? 헐, 귀여워. 진짜? 와. 나도 아이야, 이번에 아이 나왔어. 뭐라고? 아니 인썸녀라서 아이래요. 인썸녀라서. 아 진짜로? 그래서?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ISFP 있어요? ISFP? 오 ISFP 나랑 생각해봐. 궁금하다. 또 찾아보자. ISFP 찾아보자. 그러니까 나오는 거 진짜 대단한 거 있어. 어 진짜? 맞아. 그럼 진짜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지효님 뭐지? 지효님 다 찾아봅시다 우리. 나 저 ENFJ 나왔어. ENFJ? ENFJ 손? 어 저기 나 피가 맞아? 나 저기 나 그 나는 계획적인 사람인데. 맞아 언니 계획. 왜 웃어? 어 은근 없어. 한 번밖에 없었어요? ENFJ 저기 한 분 계셔. 진짜? ENFP는? ENFP. 오 ENFP. 지금 당장 나와서 나랑 강강 서울을 할 수 있음? 할 수 있어? 가능. 오 역시 이야. 역시 달라. 아직 가능하다. 동의도 뭐야? 그래도 했어. ISTP. 오! 세분 네 분. 다섯 분. 와. 은근 있어? 있네. RT까지 ISTP가 오, 귀여워. 근데 다들. 그 시원 언니. 저 ISTP. 다행이라고. 아, 똑같아졌어? 시원 언니 2인데 자꾸 아이. 그럼 ESTP 손. 시원 언니 ESTP. 아, ESTP. 아, 우리. 오. 저 ENTP는 있어요? ENTP. MBTI 혹시 몇 개예요? 나 여기 나왔어. 나 4개. 아니야, 4개가 나왔어. 맨 처음에 INTP, ESTP 계속 나오다가 ESTP 나오고 최근에 ISTP 나왔어. TP는 변하지 않아. 언니 이해. TP. 이게 성격이 매일매일 바뀌어. 그치, 그럴 수밖에 없어. 성격이. ESFJ. ESFJ 손. ESFJ. 와, 허겁. ISTJ 있어요, ISTJ. ISTJ? 오, 탈수. ISTJ 진짜 이상적인 사람. 저예요. 어? 저예요. 아, 근데 감이 이상적이. 맞아요. 감이 이상적. 그러면 INFJ 있어요. 오, 은근 많다. 아, INFJ. 오, 내 초등학교 나이도 INFJ. 아이, 귀여워. 오, 나랑 같은, 오, 같은 느낌이겠다, 그럼. 어, INFJ 당일 수업이신 것 같아요. INFJ? 오, 오, 귀여워. 전 INFJ가 너무 귀여워요. 맞아. 아니, 최근에 우리는 요즘 별자리 공부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제 다미가 별자리를 공부하더라고요. 근데 뭐, 별자리 뭐, 행성부? 상승 무슨 막 나중에는 그게 막 유행하는 게 아니냐며. 맞아. 근데 맞아. 그게 막 어떻게 보면 내가 갑자기 쌍둥이 자리가 되고 어떻게 보면 맞아 그거 몰라. 해로 보는 별자리 달로 보는 별자리 상승. 맞아 저 별자리. 오 맞아. 유현이 추천해 주세요. 별자리 잘 보는. 아 그러면 내가 나 뭐지 까먹었어. 아 말리끌레르 좋아한다. 나도 좋아하고. 아, 나 좋아. 어. 그 우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보는데 마리끌레르 운세가 은근 잘 맞더라고요.
Thank you.
일로 갈게요. 마스크를 입고 자르는 거잖아.
더.
실감이 안 왔어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그 다시 한번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